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장사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전국에 장사로 부자 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는데요. 그들도 불과 한 3년 전, 5년 전까지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는 부자의 기준은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의 2022년 한국부자보고서를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 1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현금성 자산 10억 원은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인데요. 2021년에는 우리나라에서 42만 4천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국내 인구의 0.82%에 불과했어요. 아마 에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뭐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100억이다, 200억이다, 300억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장사로 1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건 위대한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 인구의 상위 1%예요. 게다가 장사라면 평균 마진율이 거의 뭐 20%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로 10억 원의 자산을 잃었다면 인정해줘야 하는 거죠. 매달 1000만 원을 벌어서 500만 원을 저축한다고 해도 15년 정도를 저축을 해야 이룰 수 있는 자산이에요. 매달 1000만 원을 버는 자영업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월 2000만 원을 벌어서 1000만 원을 저축하면 8년 정도를 꼬박 저축을 해야 10억 원의 현금성 순자산을 이룰 수 있고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또 좀 다르게 다가오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재밌는 건 전국의 장사 부자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들은 장사로만 사실 돈을 번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5년씩 8년씩 매달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벌어서 부자가 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바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세 가지 때문이에요. 지금도 그들은 매일매일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장사로 부자된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는 것은 부동산 공부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들은 하나같이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도 상업 건물에 대한 공부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어요. 누구는 경매, 또 누구는 신축, 또 누구는 상가주택 등등 이미 경매나 뭐 신축을 한 번씩 경험해본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상가주택을 매매하면서 매장을 한 번 옮기고 또 가게를 오픈하고 이런 식으로 널뛰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오래도록 월세를 주면서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면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올려줘 가면서 3년, 4년, 5년, 10년 장사만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공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매장을 알아보러 다닌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연남동에서 유명한 XX를 운영하는 대표는 딱 2년 장사를 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부동산 공부를 통해서 상가주택을 매입을 했어요.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인데 1층에는 운영하고 2층에는 본인이 거주를 하면서 월세를 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1층에 바로 옆에도 빈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는 임차를 아예 줘버리고요. 대출도 80%까지 받고 시간이 지나고 이 가치가 더 올라서 2억을 추가 대출까지 받기도 했고요. 그걸 이제 사업 자금으로 마련해서 지금은 3개째 운영하고 있어요. 즉 사업 확장을 먼저 한 게 아니라 가만히 둬도 가치가 오르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오른 가치만큼 대출을 받아서 사업 확장을 한 거예요.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죠. 저희 장사는 건물주다 채널에서도 이야기했었던 청규화 타운도 있고요. 또 월화고기도 있어요. 장사가 잘 되고 현금 흐름이 돌면 확장을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깔고 앉을 생각을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장사는 건물주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좀 보시면 되고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게요. 더 자세하게 실제로 건물을 나는 이제 매입해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제가 총 20시간 이상의 자영업자들만을 위한 건물주 되기 프로젝트 강의 영상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한 번씩 시간이 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를 보지 않더라도 커리큘럼만 봐도 왜 건물을 사야 되고 또 월세 대신에 이자를 내야 되고 오른 가치로 다시 또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확장하고 등등 전체적인 플로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이미 50명 이상이 이런 식으로 건물주가 되어서 내 건물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장사는 건물주를 통해서요. 자, 두 번째 장사로 부자된 사람이 매일매일 하는 것은 다섯 가지 쌍기역 상기입니다. 다섯 가지 쌍기역은 뭘까요? 장사로 부자된 사람들은 여지없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 자기계발서에도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요.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꿈, 끈, 끼, 꼴, 깡 이렇게 다섯 가지예요. 자, 먼저 꿈을 꿔요. 즉 목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목표 없는 장사는 단순히 쌍기역 장사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매일매일 그 목표를 상기하면서 장사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끈은 인맥이에요. 인맥.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인맥. 아까 제가 처음에 본인 건물에서 장사하는 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맥,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끼. 끼는 장사를 잘하는 끼도 포함이 되지만 장사에서 사업으로 넘어가는 타이밍을 잘 알고 끼를 부리는 거예요. 장사만 열심히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큰 꿈을 위해서 끼를 발휘하는 거죠. 자, 네 번째 꼴은 외모, 어떤 스타일, 차림새 이 정도로 생각
생각하면 좋아요. 장사한다고 아무거나 입고 아무거나 바르고 아무거나 먹으면서 그렇게 되면 사람이 좀 초췌해져요. 초라해집니다. 매일매일 막 10시간씩 12시간씩 이렇게 일만 하다 보면 정말 꼴이 말이 아니거든요. 장사라는 건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일이고 하루에도 몇십 명, 몇백 명이 매장을 방문하잖아요. 꼴이 좋아야 장사도 잘 되고 또 모든 일이 잘 풀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갇혀있고 잘 바르고 잘 먹고 해서 보기에 좀 기품이 있어 보이게 그렇게 장사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깡은 뭐 이야기 안 해도 잘 아시겠죠. 깡이 없으면 웬만해서는 사실 장사를 오래 하기 힘들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좀 깡다고 있게 버티는 그런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사로 부자 된 사람들은 이 다섯 가지 쌍기역을 매일 상기하면서 장사를 꾸려가고 있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에요. 그만큼 부지런하면서도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추가로 이제 실제 부자가 된 자영업자들은 두 가지를 더 하고 있었는데요. 꾼과 꾀예요. 꾼은 장사에서 정말 꾼이 되면 주위에 사람이 따르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우러러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꾀는 어느 정도는 꾀를 부려서 장사에서 사업으로 넘어가고 자산화도 이룬 사람들이고요. 장사로 건물주가 되신 분들이 이런 꾀를 부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주 좋은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월세 대신에 이자를 내는 그런 개념을 이해하고 빠르게 꾀를 부려서 공부를 통해서 자산화로 넘어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영업자 건물주 되기 프로젝트 20시간의 강의 제가 고정 댓글에 꼭 달아놨으니까 반드시 한번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셔서 이런 꾀를 한번 부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건물주가 되는 건 아니지만 결단을 내리면 안 될 것도 없거든요. 이렇게 제가 7가지 쌍기역 꿈꾼, 끼꼴깡, 꾀꾼 꼭 기억에 영도하고 매일매일 상기하면서 장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장사로 부자 된 사람이 매일매일 하는 것은 루틴 독서입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한 권이라도 책을 읽은 사람은 13세 이상 인구의 48.5%밖에 되질 않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인구 절반 정도는 아예 독서를 안 하는 거예요. 독서 인구가 50%대도 안 나온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독서 인구가 없는 건 알았는데 이걸 한번 찾아보고 나서 진짜 없는 걸 깨우치고 나서는 진짜 정말 놀랬고 반면에 장사로 부자 된 사람들은 이 루틴 독서를 모두 하고 있다는 거에 더더욱 많이 놀랐던 거죠. 이 루틴 독서라는 건 어떤 건가 하면 매일 아침에 1시간 독서, 매일 자기 전에 30분 독서 또는 브레이크 타임에 20분, 15분 독서 이런 식으로 루틴화를 해서 독서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심지어는 듣는 오디오북을 구매해서 출퇴근하면서 책을 듣는 사장님들도 있었고요. 그 사람들은 책뿐만 아니라 제 유튜브 역시도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밑재료를 준비할 때, 주방에서 뭐 육수 끓일 때, 뭐 매장 청소할 때, 매장 마감 칠 때, 장사 끝나고 소주 한잔 마실 때, 뭐 혼술 한잔 마실 때 그냥 제 유튜브 채널을 틀어놓고 그냥 계시더라고요. 화면을 보지도 않고 그냥 계속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한번 순자산 10억을 이룬 순천에서 코다리찜을 판매하시는 사장님이라고 있는데 그분한테도 제가 물어봤죠. 이분은 참고로 지금 건물 매입 바로 직전이시고 이미 매입에 필요한 목돈 3억은 통장에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진짜 장사로 부자가 된 그런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 사장님 왜 그렇게 계속해서 화면도 안 보고 틀어놓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 한번 들으면 이게 까먹기도 까먹고 잘 실행을 안 해서 계속해서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억에 나면 한번 해보고 장사는 건물주다 해서 강의 듣는 것도 미루고 미루다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한번 들어봤다. 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보시기에 조금 힘든 상황이시고 시간도 그렇고 습관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또 그렇다고 그냥 일반 라디오는 뭔가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본인이 하는 게 장사다 보니까 장사 이야기만 나오는 제 채널을 그렇게 그냥 틀어놓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고 한마디 덧붙인 게 목소리랑 발음이 좋아서 귀에 좀 잘 때려 박힌다고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 진짜 그런가요? 저는 발음도 많이 세고 그래서 조금 많이 고쳐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똑똑하게 잘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좀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더 좀 똑똑하게 발음도 집중해서 잘 때려 박힐 수 있도록 더욱더 콘텐츠 만들 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장사로 10억 부자가 된다는 건 어쩌면 그리 먼 꿈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누구든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는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산화를 위한 내 건물에서 장사하는 공부하기 그리고 꿈꾼 끼골깡 꿈꾀를 매일매일 상기하기 장사 관련 책 또는 콘텐츠를 습관적으로 보거나 듣거나 이 세 가지가 정말 어려운 걸까요? 아니에요. 아마 몸에 배신 분들은 전혀 어렵지 않고 지금도 꾸준히 하고 계실 거예요. 언젠가는 10억 부자 되실 거고요. 오늘도 장사로 부자가 되실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저는 이제 이만 들어갈게요. 10억 부자가 아니라 100억 부자가 꼭 되시길 바래요. 건프로였습니다. 많이 파세요. 아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10억 부자를 가지고 에게 그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0억 부자는 진짜 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50억, 100억 이것 때문에 조금 작아 보일 뿐이지 장사로 10억 부자가 된다는 건 진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꼭 상기하시고 나도 그런 부자 나도 그렇게 10억, 50억, 100억을 벌어야겠다라는 꿈을 꼭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진짜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